현재 LA 카운티에서는 모두 638명의 아시안 아동들이 아동보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입양이래도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아시안 아동들을 위한 전문 위탁가정 에이전시가 탄생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가 위탁가정에 입양되었을 때 부모와 아이 간의 문화적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아시안 아이의 경우에는 단순 식습관 차이로도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아동 보호국이 그 아동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이지만 그러한 모든 그 문화적인 것이나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 애들을 맡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도 소셜워커로서 굉장히 이런 게 너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지만 LA 카운티의 위탁가정 에이전시 120여 곳 중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드뭅니다. 아시안만을 위한 위탁가정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을 원하는 부모도 아이도 이런 문화적,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위탁가정 프로그램 둥지찾기를 진행해온 한인가정상담소는 최근 주정부가 공식 승인한 위탁가정 에이전시 자격을 갖췄습니다. 기존에는 단순 교육과 아동보호국과의 연결만 도와줬다면 이제는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최종 수속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This makes KFAM the first organization in the entire country to be a licensed foster family agency that specifically specializes in the needs of Asian Pacific Islander foster children and parents. 지금까지 가정상담소를 통해 33곳의 아시안 가정이 위탁가정 자격을 얻었으며 현재 12명의 아이가 실제 입양됐습니다. 컬처럴이 정말 똑같다면 이 아이가 그 안에서 컬처럴 갭이 없고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은 문화의 음식을 먹으면서 더 잘 성장을 하겠다. 한인을 대상으로 시작된 둥지찾기 프로그램은 지난해 중국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점점 아시안 커뮤니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가정상담소는 입양의 중요성을 나누기 위한 둥지찾기 설명회를 오는 주말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